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것과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아멘. 이제 둘째 주입니다. 24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에 됩니다. 전혀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도 가지면서 24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새로운 길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제 해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각오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는 우리가 두 번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삶은,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지난주에 이때의 정신, 새해 첫 정신이었어. 죽어도 죽어나 사나 당신과 가겠다. 당신이 함께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께 나는 끝까지 인생을 바치고 따라가겠다 하는 다윗을 따라가는 그 이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었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한 해, 그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것을 두고 우리 연초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루하루가 되고 그게 쌓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새해 또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개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새로 부임한 겁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바뀌어서 나이 지긋한 분이 했는데 정말 자상하시고 겸손하고 너무 좋아요. 나이는 드셨지만.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말씀을 전할 때 누구하고 대화를 말을 더듬거리는 겁니다. 더듬거리면서 천천히 하니까 답답하죠, 사람들이. 또 더듬더듬거리니까 문맥이 자꾸 끊기기도 하고 이래서 다 좋은데 말씀을 좀 잘했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었죠. 그 단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단상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더듬지 않고 그냥 막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면서 여태까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침에 애가 나올 때 내 틀린 줄 알고 입에 끼고 나왔는데 안에 틀니를 끼고 나니까 청산유수처럼 따발종처럼 내가 말이 나왔다.
집사람,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런 아내의 틀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입니까? 당신 이제 65세가 됐으니까, 무료 교통카드 찾아, 신청하러 오느라 가니까 금방 죽디다. 제가 그것을 받고, 참, 감회가 마음이 좀, 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뭐랍니까, 서운하고, 아, 이제 나는, 이제, 너는 이제 교통, 지하철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된다 할 정도로 내가 이제 쓸모가 없게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사회의 어떤 일꾼으로서는 당신은 이제 아웃됐다,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 좀 허전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짜로 앞으로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참 좋구나 하는 교차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카드를 들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 나이 들은 것만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더 바르게, 더 본보기가 본이 되게 나이 값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더 잘해야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욕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너는 잘 살고 있어. 넌 잘 살, 너는 잘할 거야. 넌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제 스스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더 잘해야지, 더 나이값 해야지, 또 더 잘 참고, 사람 속 아프게, 그죠? 속 쓰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 잘 참고, 말수도 지금보다 더 훨씬 줄이고, 저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이고, 자식에게든 이웃들에게든 누구에게든지 줄이고, 많이 듣고 많이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은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많이 하고, 뭐 세상은 뭐 나라가 틀렸니, 뭐 정치가 틀렸니, 남이 틀렸니,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렸니 많이 한다 해도 나는 좋은 말 많이 하고 말 대신에 행동으로 잘 보여주고 또 하루를 많이 웃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점점 하늘나라로 가는데 더 미련 가지지 말고 다 비우면서 더 재미있게 만들고 또 더 재미있게 살고 더 웃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앞에 지금 이게 이제 사장에 연결되어 오면서 이제 앞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되었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네가 살았던, 당신이 살았던 그 세상의 마음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어디까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거기까지 충만하게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너의 삶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의 삶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부담없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뭐 짜증내고 화내고 세상에 막 당신 마음대로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만드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14절에 세상은 온갖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남을 깔아뭉개고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보면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용서받고 다 죄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장하십시오. 발전하십시오.
하루하루 전진하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그런 자녀가 되었으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증언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부터죠. 올해 2024년 지금부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하게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돈, 돈, 자식, 거기지, 거기지. 인생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고 제대로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오직 하나, 돈입니다. 지 잘나고 지 편하고 그게 허망하다. 목표가 없다. 사는 목적이 없이 오직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말고는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인생의 목표가 전혀 없이 순간순간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순간순간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마다 기분대로 살아가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이제 당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게 그들이 어떻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는데 18절에 총명이 지혜가 없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식함과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틀 안에서 그냥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생각이 굳어져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뭐가 옳고 뭐가 바르고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들은.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또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어놓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만, 오직 욕망에 젖어서 쾌락과 사치와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남보다 더 내가 높고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여기에만 있지, 그러는 것에 마음 두는 것 말고는 감각이 없다. 분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짜가 참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진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습관을 따르는, 그죠? 그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바른 것과 참된 것과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목표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무 마음이, 감각이 없어서 그냥 남 따라가면서 그냥 난 네가 그만큼 있으니까 난 좀 더 있어야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 유혹, 계속해서 유혹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새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그죠?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 여러분, 완전히 뽑아버리십시오. 이런 겁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리십시오. 우리 왜 싹싹싹 뭐 묻은 오염, 신나나, 걸레로 싹싹 닦으면 깨, 하나도 없도록
제거해버리십시오. 뽑아버리십시오. 무엇을요? 세상 따르던 구습을, 옛날의 습관을, 옛 마음을, 고질된 그것을,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남아있는 그 옛 구습, 나쁜 것들, 그죠? 그 자화성을 송두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걸 보고 여러분 회개한다. 우리가 우리들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화상, 과거의 자화상, 옛 습관들, 나쁜 버릇들, 아까 잘못된 것들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된다. 회개하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자세가, 심령 마음이죠. 자세가,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바른 것으로 이제 채워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25절에 그 사람은 이 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런 각오로 오늘 하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뽑아버리고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내가 새롭게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밑에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과거 안에, 구습 안에, 옛사람 안에, 당신의 생각, 태도, 말, 행동, 여태까지 해왔던 것 안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런즉, 자 이제 새 사람으로 2024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진짜를 이야기하고 가식을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정말로 진실된 것으로 말하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좀 불리함을 막으려고, 내 좀 뭔가 손해보는 걸 막으려고 순간순간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쉽게 하는 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이 뭐 그냥 툭 던지고 내가 거짓말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쉽게 우리가 모면하려고 위기를, 그 순간을, 그 창피함을 모면하려고 던지는 것이 거짓말이더라, 가식이더라, 뭔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뭔가 꾸며야 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것, 가식된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문제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문제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진짜인 줄 알고, 그죠? 또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위선과 가식으로, 거짓말로 속이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이 된 사람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26절에 또 그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납니다. 내 속에 뭔가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래 가지고 있지 마라. 그게 내 안에 오래 남도록 하지 마라.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은 악마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다. 뭔가 그 마음이 자꾸 분노가 쌓이면 병도 될 뿐더러 나중에 상대방에게 큰 화를 입히는, 악마에게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같기 때문이다.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늘 정화시키면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겨도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좀 참아보자. 뭔가 달라질 거다. 내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달라졌는데 뭐 저 사람도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죠. 이렇게.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 쉽게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는 못해도 속에서 막 돌아서서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분. 그죠?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뭔 싸우는 거 분노고 분노 막 근데 이거 분은 내 안에 꼭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쌓이면 화가 된다. 싸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악마에게,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가기 전에,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죠?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침착함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은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죠.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이 손해보게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죠. 세상은 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남을 그죠? 속이고 손해보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는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자꾸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 그럽니까? 돌아서서 돌이켜서 바꿔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좋은 일을 해라. 자꾸 욕심이 생기면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남을 도우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내가 막 욕심 없애야지, 욕심 없애야지, 욕심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오히려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있는 것을 주면, 내가 자꾸 쓰면 오히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노숙 사역을 제가 20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면 제가 막 챙기는 겁니다. 노숙 가족도 같이 먹지만 나도 좋은 거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니. 이 하나님 말씀에 비치면 이게 뭐지? 내가 얻어왔다고, 내가 운영한다고, 내가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것들을 그래서 같이 다 풀고 같이 가져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내 것부터 내가 좋은 거 이런 게 늘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걸 없애려고 하면 자꾸 주는 겁니다. 자꾸 그냥,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는 것도, 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도 남한테 자꾸 줘보는 겁니다. 자꾸 주면, 이제는 내가 욕심 내야 되는 게, 내가 뭐, 특별히 남보다 뭐 이런 게 점점 줄어들죠. 그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자꾸 오히려, 마음을 내어놓아라. 오히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담지도 말아라. 험담하는 거, 악담하는 거. 이거 뭐, 요새는 둘이 앉으면 세 명 모이면 험담하고 악담하고. 사장이 어떻고, 뭐, 부장이 어떻고, 과장이 어떻고, 저 친구가 어떻고, 이 친구가 어떻고, 뭐. 저 사장이 어떻고, 저 주인이 어떻고, 온갖 험담하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에 뭐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덕을 쌓는 말을 해라. 저 사람은 저래서, 자, 그런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이 많아, 괜찮아.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 좋은 면도 있잖아 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된다.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좋은 말을 잘합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이 새해에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갖춰지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최소한 자신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말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힘이 되도록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이 되고 뭔가 상처들이 아픔들이 그 화들이 가라앉도록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면 나도 끼어가지고 막 똑같이 우리 막 흥담하고 악담하고 막 죽인다 살린다 뭐 못쓸 놈이다 몹쓸 짓이다 하고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하면 매일 느끼는 겁니다. 뭐 이것뿐 아니라 제가 한 일곱 군데 이렇게 코로나 전에 뭐 하도 오라 하니까 저를 데리고 가서 좀 안다 하면 목사님 거기 오세요 목사님 어디 오세요 이래서 운동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가보면 가는 곳곳마다 한 운동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 뭐냐랍니까? 공을 좀 차는 사람이 막 공을 몰고 다닙니다. 그 뺏겨요 자기는. 매일 뭐 남을 다 제칠 수는 없잖아요. 그 막 뺏깁니다. 그러다가 남이 뺏기면 야 패스 안 하고 말이지 공을 안 주고 막 그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야 너는 매일 몰고 다니면서 공도 안 주는 놈이 어? 내가 뭐 공 안 준다고 안 주냐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이래가 싸움. 매번 그 운동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꼭 다는 아니지만 꼭 있습니다. 왜 패스 안 하느냐. 이제 빨리 해줬으면 내가 들어가서 골 잡을 수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 보느냐. 아니 안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자기는 실수 더 많이 하면서 자기는 실력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도 말이 크...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겁니다. 아이 내 안 한다고 가버려 운동하고 있다고 그냥 아이 나 때려치우러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게 그 여덟 군데 일곱 군데 중에 여러분 거의 다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아, 운동 그냥 와서 즐기고 그냥 재미있게 하면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걸 못 버리더라니까요. 이게 남을 위해서 뭔가 좀 내려놓고 그래 오늘 재미있게 남에게 유용하게 많이 공을 주고 이 예입니다. 운동을 할 때 많이 패스해주고 남이 또 골 많이 넣도록 내가 도와주고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또 실력이 없으면 내가 좋은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고 아, 정말 정말 잘하십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교류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얼마나 운동을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분위기 다 막지. 그건 다른 데는 또 괜찮겠지 하고 가보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 똑같아요. 그래 자주 싸우는 사람 쫓겨가고 그 팀에서. 쫓겨가고. 그 우리 팀에도 보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쫓겨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없애는 거죠. 이제 하도 경험도 많이 하고 봐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무조건 잘하건 못하건 좋은 말 해야 된다. 격려하고 특히 못하는 분들한테는 공을 많이 줘서 도와줘야 된다. 가르치고 해야지. 지 잘한다고 지만 하면 그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는 자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지금은 여태까지 제가 일곱 군데야 정확하게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 다닌 것 근데 우리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하도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뭐 말을도 하지만 글을 자꾸 올려서 그래도 말합니다. 그래도 몰고 다니는 자기 좀 잘한다 아직까지도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여러분 새해부터는 오늘 말씀 딱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썰어버린 쓰레기가 집에 있으면 냄새 납니다. 내 마음 안에 그게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자란다. 아까 악한 것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응? 거짓말하고 가식을 가고 남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거시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죠? 남이 성가시게 하는 것들, 또 화내는 것들 참지 못하고 뭐 그게 남아서 매일 인상을 찌푸리고 말이죠. 분위기 안 좋게 하고 남 거 욕심내가지고 내 거 먼저 탁탁 내가 하고 자기가 남들은 다 할 때 나는 절대 내 거는 안 쓰고 딱 그거 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남을 자꾸 도와주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걸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도장을 콱 찍은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당신은, 우리 보증 쓸 때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보증으로 이를 쳤다 도장을 딱 찍어놓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그런 행동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뭐 한 번 더 강조하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것과 함께 버리고 송두리째 날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2024년 첫째부터, 첫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쭉 앞에 있는 걸 모아서 모든 악독한 것, 뭐 더러운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남을 먼저 생각 안 하고, 그죠? 내 혼자 거짓된, 위선된 것들, 악독과 노함과, 노는 싸우는 거죠. 분함은 아까 마음입니다. 내 안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이게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어찌할까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말이죠. 노하는 거는 바로바로 막 화내고 싸우는 걸 보고 노하. 분내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것까지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고 참지 뭐 하고 내 안에 부글부글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화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안 따지고 하는 것은 나는 아이고 막 참지 하고 더러워서 내 뭐 그걸 안 보고 말지 하는 것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마저도 뽑아야 된다. 그것마저도 없애야 된다. 어떻게 하루가 가기 전에 당신 안에 불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뭐요? 좋은 말을 하고 득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떠드는 것과 아까 생각 없이 목표 없이 마음대로 그냥 새살살살 하는 소리 속에 막 빠져가 그렇게 그 제거해야 됩니다. 썰어버려야 됩니다. 비방하는 거 뭐 똑같죠. 남의 험담하고 악담하고 하는 이런 것들 완전하게 여러분 이걸 못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들에게도 내가 똑같은 것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남 욕하면 남들이 나 욕 안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돌아서면 그분들이, 내가 막 그분 없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도 내가 없을 때 거기서는 다 욕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한다.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그죠? 아까 뭐요? 미련해서 그런 거. 무지해서, 감각이 둔해서, 그걸 모른다. 잘못된 습성과 함께 완전하게 썰어버리고, 완전하게 제거해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완전하게,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해라 하는 거. 지금은 아까 하지 마라, 그죠? 버리라, 완전하게 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따뜻하고 좀 뭔가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 말이죠. 이걸 쉽게 풀면 친절하게 따뜻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게 안타깝게 여겨주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좀 측은하게 뭔가 뭐 잘못된 사람 막 그렇게 응담하고 또 막 화를 내고 욕심부리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측은하게 봐주십시오. 거기다 네가 잘하니 못하니 아까 운동하듯이 너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래 저런 사람 많다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면서 측은하게 긍휼하게 불쌍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십자가 피로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생명을 통해서 당신을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똑같이 응담하고 악담하고 그렇게 화내고 분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맞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 여러분 잡초가 있는데 잡초를 뽑지 않으면요 꼭지까지 죽습니다. 같이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잡초들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선한 원래 있었던 선한 것마저 점점 썩어버리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어지고 아까 잡초가 더 많아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야 되죠.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쓰레기 점점 악취가 나고 점점 더러워지고 엉망됩니다. 치워야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새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리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뭔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뽑고 제거하고 이게 없으면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계속 남아서 오히려 아기 아까 틈을 가지고 이 틈 얘는 뭐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둘래야 아 얘는 뭐 이거 지금 뭐 저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며칠만 있으면 쟤는 뭐 걱정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아니 영원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살살 살펴보는 것. 정말 내가 그만큼 화가 이 분한 마음이 내가 없어졌나 아직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가 참 늘 내가 이건 안 해야지 하는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잡초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쓰레기를 싹 치우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이것을 보고 회개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그렇죠? 적당하게 오늘만 싹 기도하고 대충하고 또 내일 되면 또 담아오고 그거 안 되죠. 쓰레기를 주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뽑아놓고 잡초를 다시 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정말 격렬하고 열정적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악한 것을 대적하고 싸우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몰려오기 때문에 이걸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당신이 싸워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고 2024년 이제 출발하면서 조금은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들보다 더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들 조금은 훨씬 더 성장하는 그런 2024년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평소에 읽었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주신 말씀 속 하나님 자녀로 살았지만 참 많은 것들이 아직도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나쁜 것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쓰레기들을, 이 잘못된 것들을 완전하게 뽑아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썰어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이 24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로만, 하나님 도우심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24년 기대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